이번 시간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해설법이죠. 예,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투자 분석 기법서부터 금융을 넘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요거는 기억을 해 둬야 되고 요거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꼭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가요. 제도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법령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도를 물어봤으니까 법령에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예, 요것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제 이렇게 해드렸죠. 자기관리, 그 다음에 위탁관리, 예,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법령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특별히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니까.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 제5조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수 없다. 예,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설립자본금이 있죠. 예, 얘가 5억이고 얘네가 3억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상단에 가면 제10조에 최저자본금이라고 있어요. 최저자본금이 70억, 50억, 예, 50억이 되는 거, 예,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조의 2호를 보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 예, 그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지점 설치 금지는 여기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점 설치에 대해서 얘는 할수 있는데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 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의 공모라고 있어요. 14조의 8호에. 예,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요 저항을 안 받는다는 거. 여기 요렇게 기업 구조정에서 이렇게 X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기업 구조정에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3호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식 분산이라고 있는데요. 주식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주주1인과 그 특별 관계자 있죠? 예, 거기 구성이 돼 있을 때, 아, 여기는 이게 100분의 30이죠. 예, 30. 얘네가 100분의 50이죠. 1인당 주식 소유한도가 100분의 50을 넘어설 수 없고, 얘네는 예,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12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대토 보상권도 현물 출자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제22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에 보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22조의 3호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는 아까 설명했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24조에 요거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처분 제한. 아, 여기 있는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요, 국내 부동산은 1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가 없어요. 예. 대신에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자율로 정하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얘는 이 조항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조에 가면 자산 구성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 증권이 현금으로 돼 있어야 되고, 이 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근데 얘는 이 조항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는 것도 예,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다 표시해 놨어요. 12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놓은 거죠. 예, 그다음에 28조의 배당이 있는데 요 배당은 지금은 90% 배당이에요. 90% 이상. 예, 법에 아직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밑에 가면 29조의 차입 및 사채 발행.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9조의 2호를 보면은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특례사항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제14조의 8호, 15조, 24조의 1항, 2항, 25조의 1항을 적용받지 하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 그게 요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 조문에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에서 예, 그래도 이 프로젝트 금융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얘가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 여신이라는 건 대출이에요. 그래서 의에 보시게 되면 얘는 물적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대출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물적 담보를 우리가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특징을 보게 되면요. 먼저 신용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사업주하고 프로젝트 회사 사이에 신용이 분리가 되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회사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거. 예, 그리고 비소구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특징 중에서 하나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부의 금융 효과예요. 우리가 오프 밸런스 시프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의 금융 효과라는 건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프로젝트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금융기관이 이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 사업주가 사업을 따내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자기가 딴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지분을 이제 가져가서 프로젝트 회사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권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만약에 1조 7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조 7천억에서 1조는 대출을 받고 예, 7천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예, 이거는 투자를 받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러면 만약에 1조를 대출을 받아서 투자 운영했을 때 얘네가 직접 대출 받아서 투자했으면 얘네는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업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신용이 분리가 되니까 별도의 독립된 계정에서 운영하니까 여기서 1조를 대출을 받았어도 사업주의 대차자표에는 대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의 금융 효과도 같이 정리를 할 때 요것도 이제 요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의 금융에 대한 효과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사업 자체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높은 금융 비용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는 자,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회사 자체에서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게 없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결제 위탁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여기를 둬서 여기에서 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시공사가 관리한다든가 또는 사업주가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에스크로 계정을 두고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1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업주의 신용은 관계가 없어요. 사업주의 신용이 안 좋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이 괜찮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역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자닌 금융에 대한 거는요. 주식과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옵션을 걸어두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 상장을 해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당 예를 들어서 액면가 5천 원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니 뭐 5만 원으로 이제 공모가 이제 이루어지더라도 너희에게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주식 전환 비율에 따라 주당 5천 원으로 쳐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메자닌 금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메자닌 금융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환사채.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요, 채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현금을 동원을 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원래 약정한 비율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 기본적인 단어는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이용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실전에서는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얘네들에서 주로 언급이 되는데 개발에서 두 개에서 한 네 개, 관리하고 마케팅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의 비중이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부동산 이용에 대한 관계에서요. 우리가 이제 용어상에서 정리하실 거는 도시 스프롤 현상 정도.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게 도시 스프롤이고, 도시 중심뿐만 아니라 외곽으로 나갈 때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도시 스프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멀리 떨어지는 현상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예,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여기 이 개발 및 관리론에서 129쪽에 가면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또 중요 사항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개발의 개념에서 학자가 제시한 게 있고 법령에 의해서 개발에 대한 정의가 주어져 있을 때,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30페이지 위에서 이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한 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거. 예, 요거는 기억해 두시고, 법령에 의한 부동산 개발이란 시공을 담당한 행위를 포함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의 이제 분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공용 개발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민간 개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시험상에서 주로 인용하는 것은 민간 개발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영 개발이 있고, 근데 공영 개발에 대한 건요, 공적 주체가 사업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택지 조성을 통해서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공영 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는 이제 시험상에서는 이제 민간 개발에 대한 거를 물어볼 때 요 민간 개발에 관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거기 있는 자체 개발이라는 게요.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자금을 대서 자기가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 완성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죠. 대신에 모든 수익도 자기가 가져가지만 모든 위험도 자기가 부담해야겠죠. 예, 그래서 자체 개발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가 같이 조인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비는 개발업자가 부담하니까 그거를 정산을 할 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형태가 있고요. 물건으로. 아니면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죠. 조합 아파트에서, 예, 조합원 모집하듯이. 그런데 지주공동사업 안에서요, 뭐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면,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 있죠. 이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에서요, 사업 주체는 누가 되냐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이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를 통해서 분양 대행까지도 같이 일괄해서 의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입자 이름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 있는 이제 시공사, 건설사의 명의를 빌려서 분양을 하고 분양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분양 대행 등을 해주고,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발업자가 공동사업 방식으로 지분을 공유한다, 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 위탁 방식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상에서 또 활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132페이지 중간 그 밑에 가면은 이 지문 F라고 돼 있죠. 토지 신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예. 예, 이건 토지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 있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있어요.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회사예요. 얘네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가 있겠죠. 이 토지는 원래 이 위탁자 명의의 토지인데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이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로 이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탁사가 부족한 건설 자금은 얘네가 조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네가 이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하고 분양 대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에서 비용 수수료 공제하고 위탁자라든가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이게 수익자에게 이렇게 교부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는 건 이 방식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업 위탁, 여기는 토지 신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가끔씩 인용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대규모 개발 사업 있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업들 간에 연합법인이 설립이 돼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왜 동서 왜 열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당진인가 그쪽에서부터 해서 경북 울진인가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동서를 가로지르는 뭐 이런 식의 기차길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경제도 완전히 이제 좋아지겠죠. 물류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게 구간이 보통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이렇더라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형 건설사라도 이걸 통으로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들이 같이 조인을 해서 연합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논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에서 봤을 때 거기 보면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예, 이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에 보시면
예, 거기 보면은 환지 방식, 전면 매수 방식, 혼합 방식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환지 방식이죠. 요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니까 환지를 해줄 때는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개념이죠. 이거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한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방식은 권리 축소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원래 갖고 있던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토지가 원래 한 1000평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토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를 해주다 보면 사업비가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공제하기 위해서 보류지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채비지 공공용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돌려줄 때는요, 사업비에 들어간 채비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그래서 한 700평 정도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권리가 그만큼 축소가 되는데, 근데 이게 비효율적인 형태로 놓여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게 1000평일 때 가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700평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게 가치가 한 7000만 원 올라가는 거죠. 구획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매수 방식이라든가 전면 매수 방식이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용 자체를 만약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 방식에서는 신개발 방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쌀 때는 환지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면 매수 방식은요, 말 그대로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토지사의 권리가 소멸되는 형태가, 예, 그게 전면 매수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환지 방식의 기본적인 성격은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개발 중에 보면 신개발이 있고 또 재개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재개발 방식에 보면 130페이지에 재개발이라고 있어요. 재개발에 가게 되면 정비사업 이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전에 얘가 출제를 했던 거죠. 재개발 사업이. 그래서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여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열이 난다 그래서 발열이라고 해서 구별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이거는 도시 저소득 시민, 거기 보면은 저소득 주민 있죠?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을 완전히 개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도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성이 돼 있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다시 문제가 언급이 되면 예 정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도는 지문으로 쓰든가 아니면 별도의 문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구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랬었어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바뀌기 전에 한번 출제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과정 안에서도 지문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는 이미 두 번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다시 물어볼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물론 이론을 할 때는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일곱 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 모든 이제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이게 구상 단계라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걸 예타라고 그랬었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개발 사업은요, 공영 개발이 됐던 민간 개발이 됐던 이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어느 지역의 개발도 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 이런 거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는요, 여기서는 계략적으로 비용과 수익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비용 대비 수익이 크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여기서의 비용 대비 수익이 크지 않은데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근데 부지를 적당한 시기에 확보하기 어려우면 토지 소유자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가 되면 여기 타당성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위에 거는 전체적으로 비용과 수익 관계만 따진다 그러면 여기는 세부적으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꼼꼼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세분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제일 중시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신에 경제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틀리겠죠. 개발 사업의 규모도 틀리고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을 조달하겠죠. 그래서 이때 조달할 수 있는 게 앞에서 배웠던 프레이트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설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건설이 들어가고 마케팅이 있는데 마케팅은 순서상의 마지막이지 얘는 개발 사업 초기서부터 마케팅은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개발 사업을 구성을 하고 만약에 선문양 체계를 취하게 되면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히 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개발의 과정에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틀리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여기서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제일 중시한다는 것도 역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순서 과정은 이미 두 번 냈기 때문에 또 순서를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케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분양이나 임대라는 것을 채택할 수 있을 때 임대를 줄 때는 이것도 그냥 뭐 중요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중요 임차자를 우리가 키 테넌트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중요 임차자는 수요를 끌어모으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안에 대형 병원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영화관이 들어가 있거나 그럼 왜 이런 상가 등을 분양하게 되면은 항상 플랜카드 붙죠. 뭐가 입점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걔네를 보고 추가로 계약하는 군소 임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도 중요 임차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정박 임차자가 필요해요. 정박 임차자는 우리가 앵커 테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앵커 테넌트라는 거는 우리가 선박이 바다에 오랫동안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겠어요? 닻을 내려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장기간 머문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로 수행하려고 그러면 예, 이렇게 임차자 혼합을 잘 해줘야 돼요. 중요 임차자, 그러면 중요 임차자에 맞물려서 군소 임차자를 유치할 수가 있고 정박 임차자가 있게 되면 만약에 다른 곳에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임대 수익은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세입자들을 예,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위험을 또 주시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위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가 이제 법적인 위험이 있고요. 법률적 또는 법적인 위험 얘기하는데 법적인 위험은 각종 인허가 등에 관련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인허가는 누가 내주냐면 행정관청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에 의한 인허가 지연 위험은 투자자, 시공사나 시행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허가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저조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업자가 채택할 수 있는 게 선분양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고 해서 예, 인플레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사비가 늘어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그냥 공사비 안에서 공사를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대신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부실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 대행까지 해줄 때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았으나 법적인 위험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까지도 근래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개발 위험에 관한 내용도 정리는 꼭 해두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서부터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파트에서 중요한 애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걔를 내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다 체킹을 하시고 그 제목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밑에 쭉 적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적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요. 맞고 틀리고가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정도의 시점이면은 그렇게 내가 한번 스스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실력이 부쩍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예, 이게 이제 뭐 비도 많이 왔다가 더웠다가 예, 상당히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시간은 계속 지나고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될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신경을 쓰시고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니까 잘 예, 마무리도 할 수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